예, 오늘이 2020년 3월 어떻게 되나요? 2020년 3월 14일이죠. 3월 14일입니다. 현재예요. 현재이고 올경에 시작하는 걸로 해서 반자동 민주주의라고 하는 코딩 실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준비 과정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 과정이 뭐냐니까 엘릭스 광자에서 4E돼 있죠. 4E 450번부터 499번 피닉스 웹 디벨로먼트 소셜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이 책을 지금이 3월 14일인데 3월 20일까지 이번 주에 끝낼 거예요. 이 책은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이 내용에 비해서 비교적 짧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거의 한 3주 정도 걸렸죠. 근데 이 책은 1주 정도면 끝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피닉스 웹 디벨로먼트를 기초로 해서 여기에 기초예요. 기초로 해서 우리 반자동 민주주의, 반자동이니까 세미 오토노머스 디모크라시 민주주의를 코딩해 보는 거예요. 여기 코딩 실습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실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만약에 어떤 이런 정치 체제, 사회 시스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주에 진행하는 피닉스 웹 디벨로먼트 이 과목을 아주 꼼꼼히 이 공부를 하셔서 그래서 5-6월경에 코딩을 시작을 하는 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걸 해서 대략 한 3-4개월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시작해서 대략 올 하반기에 버전 1.0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뭔지 이 코딩 실습 내용이 뭔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코딩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코딩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죠. 현재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간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죠. 하고 있고 간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군구 의회가 있고 그리고 국회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시군구 의회 국회를 통해서 어떤 법안이 가결이 되고 법안과 규칙을 제정하고 규칙, 뭐 조례 등을 제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행정 기구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중앙정부나 혹은 지방정부, 지자체라고 보통 표현하죠. 가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사법기구로 가야 될까요? 법원과 그리고 준사법기구인 뭐 검찰과 경찰 그죠? 에 의해서 강제하는 거죠. 과 그 실행을 강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을 하고 실행하고 요런 것이 지금 현재의 민주주의입니다. 현재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현재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인데 요걸 한번 좀 다르게 코딩을 해보자는 거죠. 다르게 코딩하자고 하는 것은 간접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로 한번 바꾸자는 거죠. 직접 민주주의로 바꾸고 이 코딩 실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뭐 시스템을 한다거나 뭐 사회 변혁을 한다거나 혹은 뭐 국가를 뭐 혁명적으로 재구성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코딩을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코딩 실습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뭐 큰 거대한 어떤 뭐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점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직접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일단 시군구 그리고 처음에 읍면동 단위 그리고 시군구 단위 그리고 뭐 광역시와 도 단위 그리고 국가 단위로 행정이 분할되어 있죠. 계층적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시민들 각각도 결코 위변조될 수 없는 신원 확인 시스템, 신원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를 가지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전자유권입니다. 전자유권이고 전자유권 속에는 그 사람의 어떤 주소라든가 혹은 혈액형 건강 상태라든가 기타 등등 거래 정보라든가 등등 또 재산이라든가
등등의 정보가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게 전자유권입니다. 그래서 전자유권을 통해서 투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는 보팅이죠. 보팅인데 보팅의 수단이 전자유권이에요. 전자유권. 그리고 이 전자유권에서 보팅한 결과는 절대로 위변조될 수 없고, 그죠? 통하고 위변조 불가능하죠. 위변조 불가능한 투표 기록. 그죠? 투표 결과를 기록하죠. 투표 이력을 보관, 뭐 보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존하는 시스템으로 구성할 겁니다. 전자유권 내에서 이 투표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건별로, 각 안건별로, 안건별로 이것이 읍면동 안건인지, 동 안건인지, 혹은 시군구 안건인지, 혹은 뭐 광역시도의 안건인지, 혹은 국가급 안건인지, 그죠? 로 분류하는 거죠. 분류하고 분류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코딩을 해야 돼요. 분류하는 어떤 나름의 알고리즘을 확장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각 안건별로 마찬가지입니다. 각 안건별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에 참여할 인구를 확정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고 이 위에다 그냥 연결해서 쓰는 게 낫겠네. 하고 투표에 참여할 인구를 확정한 다음에 표본을 추출하고 인구의 10%를 투표에 넣겠다. 뭐 혹은 100%를 다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표본을 추출하고 그럼 표본의 어떤 투표 안건을 전달하고 그리고 각 시민은 자신의 전자 서명을 첨부한 투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법안과 규칙과 뭐 조례와 뭐 등의 효력을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이렇게 코딩을 해보자 하는 거죠. 그죠?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의 어떤 간접 민주주의 방식을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바꾸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민이 모든 어떤 안건에 계속해서 투표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표본을 추출하는 알고리즘, 추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또 구성해야 됩니다. 알고리즘을 구축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 블록체인의 어떤 투표 방식에 근거하도록 하죠. 블록체인의 투표 방식은 뭐 워크 오브 프루프, 프루프 오브 워크, 프루프 오브 워크. 지금 현재 기본은 비트코인이 프루프 오브 워크 방식을 쓰고 있죠. 또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프루프 오브 셰어라 그러나요? 지분. 이익단, 이익 인트레스트라고 얘기하나요? 이런 방식도 이스리움 같은 경우 이런 걸 좀 쓰는 게 있고 다양한 방식의 투표가 있어요. 블록체인의 투표 방식, 투표 알고리즘이죠. 투표 알고리즘. 알고리즘에 근거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각각의 투표, 각 시민의 투표 예, 가중치를 부여할 방안입니다. 부여할 방안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세금을 좀 많이 내는 사람들, 혹은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혹은 뭐 어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투표의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 그죠? 아니면은 1인 1표 원칙에 따라서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어떤 모든 시민은 그냥 하나의 한 표로 통일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방안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결정하는 방안은 이제 블록체인의 투표 알고리즘을 참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스템의 가장 기본은 전자유권입니다. 전자유권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고 가정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전자유권은 위변조 불가능한 투표 이력을 보존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역사를 보존하는 거죠. 각 개인에 대해서 각각의 개인에 대해 이게 전자유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개인의 아이덴티티를 보존할 뿐 아니라 아이덴티티 신원을 인증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난 30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지난 80년 동안 정확히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은 오직 본인만 접근 가능하죠. 그 기록은 오직 본인만 접근할 수가 있고, 그죠? 오직 본인만 접근 가능한 기록에서 일부 기록을 본인 동의하에 일련의 사회적 활동에 활용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이 사람이 공항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입국하려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본인의 동의하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입국하려고 하는 국가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죠. 그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투표를 하려고 한다.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마찬가지 투표 역시도 각 시민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가중치를 부여할 때 이 사람이 세금을 얼마나 열심히 내고 있는지 혹은 이 사람이 법을 어긴 적은 없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동의하에서 자기가 지난 10년 동안에 어떤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다거나 혹은 뭐 기타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록을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죠. 마찬가지 병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내가 예전에 어떤 병을 알았었는지 어떤 처방을 받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만약에 다음번에 방문한 병원에서 이 환자의 과거 병력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정보는 그 환자의 동의하에서 자신의 병력을 그 요구하는 의사나 병원 측에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모든 전자여권은 특정 개개인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을 하고 그 모든 정보에 대해서 소유권은 그 본인이 가지고 그 본인의 판단하에 요청하는 기구나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보의 일부를 전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다른 나라 뭐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나의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내가 미국에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제공하는 것이고 나는 그 정보를 제공하면서까지 갈 생각은 없다. 그러면 안 가는 거죠. 그죠? 그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반자동이라고 이름 붙인 내용이 있어요. 왜 반자동이냐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진행되도록 해보자는 거죠. 세미 오토노머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론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머들이 여기 일련의 과정에 참여를 하지만 이 전체 과정,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 그 표본 혹은 각 시민의 투표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 투표별로 참여할 인구를 확정하는 과정,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자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게 반자동 민주주의입니다. 그죠? 그럼 왜 반자동이냐니까 사실상 자동 민주주의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동 민주주의. 자동 민주주의는 이거는 지금 이제 이것이 우리가 코딩 실습을 끝내고 난 다음에 아마도 뭐 내년쯤에서 완전 자동 민주주의도 한번 코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 자동 민주주의는 voting without voting 이렇게 할까요? vote without voting 이 낫겠네요. 그리고 투표하지 않는 투표입니다. 투표하지 않고도 투표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는 시스템. 이거는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이 투표를 하고 그 투표를 한 참여한 인구 각각의 투표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사람이 참여를 해서 투표를 하는 건데 어쩌면은 사람이 투표하지 않고서도 투표 결과를 사전에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이에도 전자여권에 기초합니다. 전자여권에 기록된 시민 개개인의 거래 기록, 병력, 병원에 다녀왔던 거, 교육이라든가 혹은 뭐 기타 의사결정 기록이라든가 등등등등을 참조를 해서 이 기록을 참조를 해서 어쩌면은 재밌는 AI 머신러닝이죠. AI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시스템은 그러니까 이러한 시민들 각각의 어떤 행동 패턴이죠.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AI 시스템으로서 훈련을 시킨다면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머신러닝입니다. 말 그대로 머신러닝을 시킨다면 어쩌면 시민들이 투표하지 않고서도
그 사람이 투표할 결과를 사전에 예측해서 그에 맞춰서 시스템을 어떤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은 당장은 뭐 생각하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어쩌면은 요게 이 시스템이 구성이 된다면은 이 시스템에 이어서 완전 자동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공부 교육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구성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떤 혁명적인 사회 구조 체제를 뭐 만들어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코딩을 해보자는 거죠. 코딩을 해서 이런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코딩 반자동 민주주의 코딩 실습은 엘릭스 광자의 특히 4E 450번부터 499번에 참조하고 있고 350번부터 449번 사이에 프로그래밍 피닉스 여기서 공부했던 내용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니까 안건을 제출할 때 이 사람이 누군가가 안건을 제출한 사람이 영상으로서 자기 안건을 제출하고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어떤 의견을 발표를 하죠. 그 의견을 발표한 데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지금은 시민이 한 사람만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사람의 안건에 대해서 서로 뭐라고 해야 되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죠? 의견을 모으는 과정들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350번부터 449번 사이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450번부터 499번 사이에 피닉스 웹 디벨로먼트 이 두 가지 시스템을 합치고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 오픈엣시 기술이죠. 오픈엣시 기술을 약간 부과한다면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올경에 시작을 하는 걸로 하고 올 하반기 정도의 1차 버전을 한번 만들어내는 걸로 해서 코딩 실습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주에 올라갑니다. 이번 주에 올라가는 요거죠. 450번부터 499번입니다. 피닉스 웹 디벨로먼트이고 그리고 요거는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의 중급 4년차죠. 중급 4년차에 어디 있나요? 중급 3년차, 3, 4년차 여기입니다. 여기에 피닉스 웹 디벨로먼트 이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